네,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경기 봤지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제가 태어나서요. 그쵸. 아르헨티나 매너도 끝까지 안 좋았고. 일단은 제가 태어나서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경기를 망친 건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제가 태어나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망한 건 처음 보고요. 1986년이 마지막 우승이었고, 1990년에도 아르헨티나는 준우승했어요. 1990년 준우승, 그리고 1994년에도 그때 바티스투타가 1994년하고 1998년에 해트트릭 했던가요? 그두 대의 연속?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맞아. 1994년에 마라도나가 약물 빨았죠. 그리고 1998년에는 이제 잉글랜드하고 16강전에서 2대2로 비겨가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원래 베컴이 퇴장을 당했거든요. 거기서 승부차기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올라갔는데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한테 당했죠.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한테 8강전에서 당했었죠. 그리고 2002년에는 베컴이 무너뜨렸어요. 2002년은 그때 퇴장당했던 베컴이 페널티킥 성공시켜가지고 거기서 이겼죠. 하여간.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선 자세히 안 보이는데 진짜 이 발리슈팅, 이슛한 방이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그 멘붕에 빠뜨렸어요. 완전히 스핀 걸어가지고 이게 아르헨티나의 멘붕에 빠뜨린 슛이 됐고, 그 이후로 아르헨티나의 수비수는 정말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곤잘로 이과인까지 투입을 했지만 이과인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 골이 들어가서부터 이게 멘탈이 나가고, 이게 두 번째 슛. 이게 두 번째 슛쏜 자세고요. 첫 번째 골은 안테레비치가 넣었고요. 두 번째 골, 이거 루카 모드리치. 그리고 이세 번째 골,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에 이거는 심지어 앞에서 골키퍼를 현혹시키면서 패스를 또 해주고, 그리고 또 썼어. 맞아요. 한번 말리면 그때부터 순식간이에요. 그렇구요. 그래서 결국, 믿기지도 않겠지만, 이 죽음의 D존은 이렇게 됐어요. 죽음의 조라 불렸던 D존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크로아티아가 살아남았구요. 이제, 나이지리아가 다음 경기 아이슬란드와의 경기를 제가 보기에 이길 것 같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르헨티나가 희망을 가지려면요, 아이슬란드 경기를 나이지리아가 잡아줘야 돼요. 나이지리아가 아이슬란드를 잡아주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아이슬란드하고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나이지리아를 잡아주기를 바라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경우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1승 2패로 떨어지고, 아이슬란드는 1무 2패로 떨어지고, 아르헨티나가 1승 1무 1패로 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이슬란드가 1차전 때 보여줬던 그 경기력을 봐서는요, 일단 아르헨티나보다 제가 보기엔 아이슬란드가 좀더 전력이 강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일단 나이지리아를 이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슬란드가 나이지리아 이겨요. 이기고, 근데 아이슬란드가 크로아티아하고 경기를 이건 봐야 될것 같아요. 3차전은 두 팀이 약간 정말 서바이벌, 아이슬란드도 3차전까지 방심할 수 없거든요.
끝까지 봐야지 알것 같네요. 끝까지 봐야 할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야, 아니, 아르헨티나가 2002년에 그 승점 4점으로도 그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승점 4점으로 떨어졌어요. 한번 지고, 1차전 나이지리아한테 이기고, 2차전 잉글랜드한테 지고, 3차전 스웨덴하고 비겨서 못 올라갔거든요? 그때 못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쵸. 승점 4점이면 결코 적은 승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승점 4점이라는 게요. 그, 어떨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승점이고요. 어떤 때는 올라갈 수 없는 승점이 돼요. 2006년 때 우리가 17등으로 떨어졌잖아요. 승점 4점인데 유일하게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때 17등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경우였죠. 프랑스가 그 프랑스가 승점이 5점이었어요. 그리고 스위스가 승점이 7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승점 4점으로 못 올라가요.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야, 진 아르헨티나는 정말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지까지는 않아요. 그렇기까지는 아닌 상황이에요. 일단은 일단 아르헨티나는 만약에 아이슬란드가 2차전을 이겨요. 그렇게 되면요, 아르헨티나는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무조건 이기고, 그 아이슬란드가 크로아티아한테 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럼 승점이 똑같아지죠?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한테 3실점이나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크로아티아한테 실점을 많이 하기를 바라야 돼요. 고로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고요. 절대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고, 그 오히려 아이슬란드가 조금 더 쉬워 보일 것 같기는 하네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자력으로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충격적이다 오늘 이 경기. 진짜 엄청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선 경기들, 덴마크하고 호주가 비겨버렸어요. 덴마크하고 호주가 비겨버려서 C조도 지금 그 프랑스를 빼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프랑스만 2승으로 16강이 확정이 됐고요. 그 덴마크하고 호주가 비겨버렸고, 근데 이제 그 호주하고 페루가 남았죠. 그리고 프랑스하고 덴마크가 남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호주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호주가 만약에 페루하고의 경기에서 이기면, 제가 보기에는 덴마크가 프랑스하고 쉬운 경기를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요, 아마 프랑스하고 덴마크가 사이좋게 16강에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프랑스는 2002년에 덴마크한테 0대2로 져가지고 16강을 못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프랑스 한 골도 못 넣고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그 16년 전에 그 한매 쳤던 그거를 복수할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프랑스가 복수열전을 펼칠 것이 예상이 돼가지고 왠지 프랑스는 3승을 노릴 것 같고요. 복수 혈전이 예상돼서 덴마크는 오히려 호주보다 약간 입장이 힘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호주가 페루한테 못 이기면 덴마크는 저도 올라가요. 호주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못하게 되면 덴마크는 그 남은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크로아티아가 1998년 첫 출전에서 3위를 했었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의 크로아티아가 조금 더 강해 보여요. 그때 H조에서 아르헨티나가 1위를 했... 아르헨티나가 조 1위였죠. 그때 잉글랜드가 제가 알기로 조 2위였거든요. 98년에. 그 아르헨티나가 1위였고 크로아티아는 오히려 2위로 올라갔었는데 줄을 잘 타가지고 네 3위까지 갔죠. 줄을 잘 타서 3위까지 갔죠. 그래서 참 이게 참 뭐예요. 이래서 스포츠는 몰라요. 근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망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더라도 한 골로 끝나겠지 그랬는데 아무리 그 메시가 풀타임에 뛰고 응? 그 한 골 먹은 다음에 이과인 투입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오늘 카드가 그 카드가 총 몇 장이 나왔던가요? 볼게요. 오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경기고요. 근데 사실 카드 자체는 크로아티아가 더 많아요. 카드 자체는 크로아티아가 더 많은데 매너 자체는 아르헨티나가 좀 더 예. 메시는 왜 국대에서 부자쳐야 되는가? 메시를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메시는 바르샤에서만 메시고요. 이과인이 세리에 팀인가? 일단은 이과인은 바르샤가 아닌 걸로 알거든요. 바르샤에는 수아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메시하고 수아레스 조합이 오히려 바르샤에서 그렇지 잘 날라다녀서 그렇지. 박지성 선수, 박지성 해설위원이 진짜 대단했던 거예요. 와, 정말 저렇게 슈퍼스타가 하드캐리한다는 한 팀을 하드캐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쵸 박지성 해설위원이 나온 경기 안 나온 경기 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멘붕에 빠질 줄은 와 진짜 상상을 못했어. 그래서 이란한테 안 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쵸 안 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지금 뭐냐 상황 좀 정리 좀 해보고 자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아 주말 거 공지를 좀 미리 할게요. 제가 토요일에는 첫 경기는 제가 스케줄 때문에 중계를 못해요. 토요일은 첫 경기는 스케줄 때문에 중계를 못하지만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 경기부터는 중계를 할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멕시코 경기가 있거든요. 두 번째 경기가. 그래서 그 경기부터는 중계할 건데 일단 암 걸릴 거 예약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대한민국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면 아마 저는 그 세 번째 경기를 중계화면만 비추고 캠화면은 끄고 아마 술을 마시면서 볼지도 몰라요. 일단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저는 그 아니 화면 끄면 19금 안 걸고 마셔도 되거든. 화면 끄면 그래서 네 저는 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제 쉬러 갈게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출근하실 분들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자 여러분 잘자요.